올해는 나도 자격증에 도전해볼까? 안녕하세요. 진짜뉴스 배혜지입니다. 오늘의 뉴스! 매달 직원들에게 포상을 주는 회사입니다. 에듀얼은 주 4일 근무, 안마의자 등 다양한 복지제도와 유연한 근무 환경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와, 진짜 부럽다. 오늘은 에듀얼만의 이색적인 포상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에듀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직원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준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추천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듀얼의 대표 포상제도 중 하나인 도전상인데요. 이 상은 직원 본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직접 이루고 싶은 목표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기재한 후 3개월 동안 목표나 약속을 달성하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과가 뛰어난 직원에게는 우수사원을 시상하는데요. 이 우수사원과 별개로 열정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열정상은 남다른 패기와 열정으로 회사의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고 맡은 업무에 대해 끝까지 노력하는 직원에게 수여합니다. 밝은 미소와 배려로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직원은 스마일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비용 절감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공한 직원에게 시상해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에서도 시상을 하는데요. 실패했다고 질책하기보다 격려하고 다른 직원들이 비슷한 실패를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은 직원 모두에게는 포상금과 오찬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포상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뛰어난 성과와 성공,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얼에서는 매달 다양한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면서 유연한 기업 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뉴스 배혜지였습니다.